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폭력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홍역 의심 환자가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 등 주변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던 중 작년 12월 29일 두 번째 의심 환자가 신고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두 하나 모두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홍역 유행으로 판단, 접촉자 조사를 강화하고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 전원을 모니터링 시작했습니다. 접촉자 중 1월 5일 세 번째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홍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진자 3명의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발열과 발질 증상이 있었던 환자를 찾던 중 홍역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퇴원한 환자 환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환아 역시 같은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홍역으로 판정되어 영유아 홍역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이 환자들은 현재 증상이 모두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신고된 환자는 파티마 병원 의료진으로 7일 아침 발열을 동반한 발질 증상이 나타나 신고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고와 동시에 해당 의료진을 격리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18시 40분경 최종 확진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1월 3일부터 발열이 있어서 병원 내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오다가 7일 아침 발진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어서 접종을 완료한 성인에게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환자는 홍역 예방접종을 1회만 맞은 것으로 확인되어 홍역 항체가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면역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료진의 홍역을 확인하자마자 오후 9시 30분에 관할 보건소, 감염병 관리 지원단, 파티마 병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동회의에서 접촉자의 범위, 의료진에 대한 홍역 항체 검사 및 예방접촉,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방문객 대상 안내 방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발열이 시작된 1월 3일부터 7일까지 병원 내 접촉자는 지금까지 환자의 근무부서 직원 등 접촉한 의료진 97명, 환자 이동 경로에서 공동 공간에 같이 있었던 환자 57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일반 촬영실, 퇴원계 등 검사 및 민원부서와 원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 대한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감염원을 찾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파티마 병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자의 전염 가능 기간인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파티마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대략 1만 5천여 명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개별 문자를 발송하여 홍역 의심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역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파티마 병원, 8개 구군 보건소, 질병관리 관리본부 콜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역 의심 환자를 감별할 선별진료소를 대구 오리온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파티마 병원에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서 즉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구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을 현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 종사자는 일일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발열자는 근무를 배제시키고 종사자의 예방접종력 확인 및 홍역 항체 검사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항체가 없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기간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파티마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중에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파티마 병원이나 가까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진료 상담 및 안내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국, 신문사 등 지역 언론기관에서는 접촉자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상담 신고할 수 있도록 방송 자막이나 신언론에서 게재사항을 본 안내사항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접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상 면역자들은 앓고 지나가는 병입니다. 그러나 일부 산모들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들에게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면 폐렴이라든지 뭐 1000분의 1 정도의 내증이라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앓고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홍역이 없어진 나라로 지금 2014년도에 WHO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중에 외국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지역사회에 이렇게 전파하는 얘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많으면 100여 명 또는 442명까지도 2014년도에 보고가 있습니다. 적으면 수명 이렇게 발생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른 35세의 의료 종사자가 병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일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역은 예방접종이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2에서 15개월에 한번 맞고 4에서 6개월에 한번 예방접종이 있죠. 그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2회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철저히 빨리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비말, 입에서 또는 기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침이나 접촉한 물체를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손위생, 기침 예절, 공중위생 그리고 혹시 본인이 감염일 가능성이 있으면 공중시설, 예를 들면 영화관,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아랑 확진 받아 입원하고 만난 사실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병원 안에 있는 지금 뭐 일을 지금 알고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간호사가 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는 얘기. 는 인원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또 본인이 감염이 되고도 또 많이 여기저기 이게 접촉 좀 있으면 병원이랑 국한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접촉 사실 없을 뿐더러 15,000명의 외 예. 그럼 이 보고서에 대규모 확진만 났다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기자님께서 저희들이 그 대규모 예, 그 에피데믹 한 치료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나 또 발열 발진이 계시는 분이 있는지 싶어 갖고 그것까지도 지금 조사를 지금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병원에 오신 분들 뭐 시간대하고 다 나오니까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아까 지금 예방이 12개월부터 15개월까지 첫 예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환자 15개월에 예방접종을 1차를 실시합니다. 요 시기가 제일 취약한 시기라서 지금 환아 3명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증명서 발생한 것을 기회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좀 전파될 가능성이 치아는 6개월에서 11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치아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예도... 뭐 혹시 뭐 우려를 내신다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는 분은 예방 접종을 항체 사업을 했든지 혹시 접종이 그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하나 맞고 하나는 법정 전염병이고 하나는 지정 감염병이고 또 그게 지금 그 아 소아과에 그 17명은 다 그 공간 안에 있었던 아이들. 이게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는. 네, 감기 증상. 그러면 그 네 명인가? 지금 네.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예예예. 예. 근데 거기는 그 질병이